아무래도 중국이 뭘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네이버, 다음 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을 통해 웬일로 KF21 보라매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낸 건데요. 해당 매체는 한국의 개발 속도는 정말 대단하다. KF21은 첫 비행부터 성공적이었다라며 지난 20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이 고작 반년 만에 시제 4호기까지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4.5세대 수준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이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무서워지기까지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마다 온갖 트집을 잡아대며 못 잡아먹어 안달인 중국이 아무 이유도 없이 KF21을 칭찬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후속 기사까지 읽어보면 대한민국 KF21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사실 교묘한 연막작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KF21이 실제 전투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KF21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IRST와 EO TGP는 록히드 마틴, 비행 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영국, A4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이걸 통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KF21 보라매이 개발 속도를 칭찬하면서 어그로를 끌던 중국 매체가 결국 본론에서 쏟아낸 망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은 헛소리라서 이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먼저 A4 레이더부터 실제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KF21 A4 레이더를 공동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어 중국 등 혐한 기조가 심한 나라에서 일본 기사를 받아쓰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KF21 A4 레이더를 전부 만들었고 한국은 숟가락만 올렸다는 식이 억지 주장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처럼 어이없는 인식이 생긴 배경에는 한국이 A4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등 기술을 보유했을 리 없다는 저열한 인식이 깔려있는데요. 그런데 진실은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 것부터가 오보라는 것입니다. KF21 A4 레이더 개발을 주도한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심각한 수준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 기술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이스라엘이 KF21 A4 레이더에 관여한 건 딱 하나, 성능 테스트뿐이었습니다. 순수 독자 기술로 난생 처음 전투기용 A4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 국내에는 아직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A4 레이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테스트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테스트 후 대한민국 A4 레이더의 성능에 놀란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 시 KF21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되려 이스라엘이 지금 KF21에 밥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KF21 A4 레이더가 이스라엘제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또 IRST와 EOTGP 비행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IRST와 EOTGP는 우리가 분명 록히드 마틴의 장비를 롤모델로 삼은 건 맞지만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명백한 국산 장비입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IRST는 이미 함정 방어를 위해 체계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반면 EOTGP는 전투기의 무장을 타격 직전까지 정밀 유도하는 장비로서 이 역시 하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피나는 노력 끝이 개발한 국산 장비입니다. 오죽하면 EOTGP만을 위해 국내 통합시험장까지 건설했을 정도인데요. 또 중국에서 영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비행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이란 결국 비행에 필요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다기능 디스플레이 HUD 등에 송출하고 무장 연산이나 사격 통제 시스템 제어 연동 기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 임무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고 심지어 카이는 앞서 열거한 임무 컴퓨터의 모든 역할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총 6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직접 개발해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무슨 근거로 KF21을 깎아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같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나마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하나 있다면 KF21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F414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KF21이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요. 그러나 항공기 엔진이라는 건 높은 기술력 수준과 막대한 자본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한 생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설계도와 소재를 제공해줘도 블레이드 하나조차 만들 수 없는 게
항공기 엔진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라팔은 15년의 개발 기간에만 총 66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중에서 M88 엔진 자체 개발에만 무려 50조 원을 넘게 소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에 외산 엔진을 선택한 건 시간과 예산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번 시간으로 2020년부터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개발 중이고 2030년대까지 KF-21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기상 KF-21 블록2 양산을 시작할 때쯤이면 국산 전투기 엔진도 윤곽을 드러낸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KF-21 실전 배치가 완료될 쯤이면 엔진 국산화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내 관계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단계적인 성장을 거듭하면 그만인데요. 사실 중국도 자신들의 주장이 억지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는 건 그저 폐쇄성 짙은 자신들의 언론을 이용해 한국은 중국보다 미치다라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FC-31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는 5세대 스텔스기 FC-31은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란, 파키스탄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F-35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의 염가로 FC-31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최우선 동맹국에만 한정판처럼 F-35를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건데요. 하지만 꿈만 언대했을 뿐 중국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초장부터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졌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지난 2014년 중국은 자국 최대의 항공 박람회인 주하이 에어쇼에서 FC-31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초도 비행 고작 2년 만에 포스트 스톨 기동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항공 기술력을 자랑할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부푼 꿈은 에어쇼 시작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FC-31은 활주를 위해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엄청난 매연을 뿜어대기 시작했고 기동과 스텔스 성능에서까지 모두 총재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의 매연이 엔진의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며 파일럿이 기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수 들림 현상은 젠 20대부터 꾸준히 나타나던 중국 전투기 고질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젠7, FC1, 젠10 등을 도입하며 중국 전투기 단골이 된 파키스탄마저도 FC-31 도입을 전면 취소했을 정도인데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2012년 초도 비행을 시작한 8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FC-31은 실전 배치에 실패 중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기존 공군기로 운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해군용 함재기로 개발하겠다며 설치고 있는데요. 중국군 내에서도 FC-31을 가지고 공군과 해군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KF-21의 성능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요.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이 이런 꼴이 될 것을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FC-31이야말로 충분한 기술 숙련도 없이 무작정 전투기부터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FC-31은 미국의 F-35 설계 자료를 해킹해서 주익과 수직 미익, 에어 인테이크, 레이더 돔 등 대부분의 설계 구조를 그대로 베껴 만든 전투기입니다. 사실 수렴 진화가 일어나는 첨단 무기 시장에서 단순히 저런 모양으로 만들면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참고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미 최선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를 롤모델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F-35의 외형을 참고해서 자국의 기술 수준에 맞춰 설계를 변형한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빼다 박아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옷에 몸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온갖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이 전투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다 러시아에서 훔쳐온 것들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국방과학연구소 쯤인 로스텍의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책임자는 2019년 중국이 지난 17년 동안 무려 500여 개 이상이 전투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해갔다고 폭로했는데요. 그 중에는 항공기 엔진이나 함재기 이함 구조, 설계 방식 등 민감한 핵심 기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2021년 수호의 체크메이트를 공개하면서 더는 중국에 최신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방산시장 단교를 선언해버렸는데요. 2014에서 2018년 동안 러시아가 중국 방산시장이 70%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러시아가 중국이 무단 복제에
얼마나 진절머리를 느꼈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시장을 포기할 만큼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KF21과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다급해진 중국이 여론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FC-31과 정반대로 KF-21이 조기 양산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함재기와 전자전기까지 개발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건 둘째치고 서라도 공중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추월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짝퉁이 당장은 싸고 빠르니 좋아 보일지라도 끝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진품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속도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수 배워갈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정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극한의 효율은 6.25 전쟁 휴전 이후 고작 70년 만에 우리가 내로라하는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영영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극한까지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투기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KF-21이 날아오르기까지 22년,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수많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지난 2022년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기 직전에도 독자 개발을 멈추고 외국 전투기 수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F-21에 대한 세간의 모든 비난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오직 압도적인 성능만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KF-21은 음속 돌파, A4 레이더 비행 테스트부터 무장 분리 시험까지 모든 지표가 예상 밖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조기 양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 중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높은 완성도인데요. 이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도전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때려 부으며 개발한 중국의 젠15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부터 엔진과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온갖 오류를 일으키며 아예 양산 계획 자체가 엎어졌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중국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부활시켰지만 지금도 전문가들은 규격 미달의 전투기로 젠1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단 중국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또한 시험 비행 단계에서 항전 시스템의 이상, 전자전 장비, 작동 불능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온갖 문제점을 떠안은 채 간신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기술 강국의 전투기 개발에는 일가견 있다 장담하던 나라들조차도 온갖 결함과 문제로 개발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기적이라는 말도 아까운데요. 심지어 KF-21이 조기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한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투기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실전 배치 완료 일정까지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KF-21 블록1, 블록2 12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온갖 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훨씬 빨리 120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는 대한민국이 현재 생산 중인 전투기의 숫자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를 필두로 지난 2월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FA-50 18대 등 총 66대 플러스 알파의 전투기를 생산 중인데요.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을 18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즉 2032년까지 우리 공군에 전달할 KF-21 120대 물량까지 포함하면 KF-21 블록2 개발 완료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2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30에서 40대의 전투기를 생산해야 하는 셈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웬만한 나라의 전시상태 생산 물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라팔과 미라주의 개발국가 프랑스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기에서 많아야 30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앞서 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일 기술 강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힘을 모아 개발함에도 양산 일정에 맞추지 못해 지난 2018년 생산 중단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카이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도 연간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최소 물량의 2배쯤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하나가 유럽 3개국의 물량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래 시장 정보 분석 기업인 폴카스트 인포메이션은 2031년까지 총 3,855대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이며 이 중 미국의 비중은 48% 대수로 환산하면 1,8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하리라 예측했는데요.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2.5배 차이인데요. 얼핏 상당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의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죄다 몰려있다는 걸 생각하면 큰 차이도 아닙니다. 각 방산업체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용기 생산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카이의 연간 생산 능력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이 생산 능력을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카이는 FA-50의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짧은 항속거리를 개선한 단좌형 모델 F-50 개발을 발표하면서 향후 2032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무려 1000대에 달하는 FA-50 계열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 기술의 장점은 아직까지 미국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생산 속도만큼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반세기는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다른 나라들을 대한민국이 앞지를 수 있었던 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흔히들 전투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의 30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투기에 들어가는 배선을 모두 하나로 이으면 무려 3만 미터에 달하는데요. 조종석 끝부터 날개 끝까지 온갖 첨단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전투기는 거대하고 섬세한 초고성능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전투기의 부품이 수십만 개에 육박해도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투기 조립 과정이 가장 큰 특징은 용접이 아닌 리벳과 볼트만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동체를 이루는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같은 특수 소재이기도 하지만 용접 중 발생한 고열 탓에 혹시라도 전투기 동체의 형태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KF-21의 날개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용접으로 인한 동체 뒤틀림을 방지하고 정비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벳 조립 방식이 강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수작업이라는 작업 방식이 더해지면 난이도와 소요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주익 하나에 평균 2만 개의 볼트 구멍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뚫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날개 하나를 조립하는 데에만 무려 700시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대형 로봇 드릴 링 시스템 LRDS를 통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LRDS는 최대 탄소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들기 때문에 약 2분 30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했던 기존 작업 시간을 무려 84%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덕에 700시간이나 걸리던 작업을 고작 11시간이면 끝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기계가 작업을 대신하면서 정확도는 물론 작업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건 덤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신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기 동체의 최종 조립은 기수와 중앙 동체 그리고 후방 동체로 나누어지는 거대한 세 개의 조각을 각각 유압 장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데요. 당연하게도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을 따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조립하는 일은 절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 1m의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초음속 단계 비행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공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투기 조립의 허용 오차 범위는 0.002m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 두께 약 50분의 1에 불과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미세한 오차조차도 없애기 위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FASS는 자동주행 장치인 AGV 로봇의 일종으로 11개의 레이저 트래커 장비를 활용해 3차원의 가상 공간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FASS에 장착된 유압 실린더 위에 동체를 올려
조립을 진행하면 기존에는 11일이 걸리던 합체 작업이 불과 2.5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생산 과정부터 결과물인 KF21까지 현존하는 가장 첨단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카이가 FASS와 같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게 KF21 시제기 조립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미 T50과 수리온 그리고 FA50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미 레이저 캐치과 레이더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는 RDS 정밀 유압잭 시스템 같은 자동화 장비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공정의 현대화를 추구해 왔는데요. 즉 지난 22년 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주변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약 200여 개의 업체와 약 10여 개의 연구소가 존재했던 덕분에 미국조차 추월한 세계 최고 수준이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단지 기적이라는 한 글자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그간 우리 연구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아까운데요. 군사 기술에는 절대 퀀텀 점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KF-21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급격한 성장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미국 같은 선두주자가 잘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했다거나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상식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선 그만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침내 세계를 무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KF-21과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통 시간이 문제인데요. 예산이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관련 기술의 연구부터 실증 적용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레이저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핵 발백 중이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가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기술 역량이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안의 ADD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안흥종합시험장이 소재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원, 현무2 모두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에 세계 방산 시장이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 기술이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의 돌입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디소라드 통칭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인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 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군은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AH-1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이 KA-1 전선 통제 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영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 방공 레이더와 TOD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적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인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수단입니다. AH-1 코브라이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이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를 동원하고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 붓거나 대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니 AH-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100여 발의 탄약으로 제발 한 발이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거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이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G-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G-8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이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언빔의 경우 20에서 30kW의 출력에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에서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한 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맨페지인 신궁도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 비싼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아이언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부터가 출력은 아이언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50kW급 출력이 레이저 대공 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로건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는데요. 심지어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인인 마하 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DF-17이라는 이름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KH-47M2 킨자를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이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5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이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드론은 둘째치고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틈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 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안보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길 바라겠습니다.